아, 무슨 날씨가 한순간에 이렇게나 더워지지? 타베트나 하나 시원하게 먹고 싶군. 이건 뭐지?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건가? 오케이. 그렇다면 오늘은 바닐라 샤베트로 가보자. 엥? 헐. 오, 아, 엥. 헐. 이 아이스크림들은 대체 뭐지? 오늘의 내 디저트 테라피는 너로 정했다. 와, 감탄사 에디션. 와는 학창시절 때부터 내 더위를 물리쳤던 작은 영웅이었다. 이 컴팩트한 감과 이 깔끔한 개방감까지. 그래, 이거다. 달달하고 고급스러운 바닐라 맛이 혀를 감싸면 작디작은 얼음이 씹히며 식감까지 챙긴다. 엥? 벌써 다 먹었나? 헐, 지금의 텐션이라면 오늘 10박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. 아이스크림의 에피타이저라. 간식일지라도 예의는 지켜야지. 제대로 즐기기 위해 에피타이저는 필수다. 이건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가득해지는 매운 떡볶이? 헐! 매운맛으로 가득한 화를 순식간에 가라앉힌다. 혀를 감싸는 부드러움으로 한 번, 정신 차릴 수 없이 다가오는 얼음 알갱이들의 시원함으로 두 번. 나는 오늘 이 녀석의 새로운 역할을 또 하나 깨달은 것이다. 이 맛은 바닐라와 초코는 척하면 척이다. 고장난 에이톤 트럭처럼 멈출 줄 모르는 무한 매력.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와의 무한 변신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